네, 매부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최고의 가상 자산 전문가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좀 나눴잖아요. 네네네. 그 사전 인터뷰에서 우리 교수님이 우리 최근에 벌어진 루나 사태가 전 세계가 한국의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 코인 시장을 좀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이 루나라는 어떤 이 코인이 굉장히 위험이 내재적으로 컸다 이런 네. 생각을 옛날부터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좀 어떻습니까? 5월 12일이었죠. 그때 이제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었던 워낙 그 알고리즘 형식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자율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하고도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이 훨씬 많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 VC,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크립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잃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모델이 이제 패깅하는 이제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기 시작했고 가격은 항상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신뢰를 쌓고 이 패깅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속 움직였던 거죠. 이게 달러랑 연동을 시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대체 코인을 발행시켜서 매집하는 약간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초창기에 돈 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루나를 통해서. 이 루나가 망가진 다음에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거기에 네.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발행처가 트러스트를 줘야 되잖아요. 이 트러스트 주는 부분들이 루나보다는 좀 건실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트러스트가 점점 쌓이게 됐고 또 루나라는 획기적인 모델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획기적인 모델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했죠. 그리고 리스키가 이게 약간 도미노처럼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루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안정화되고 규제화되면서 이제 솔직히 코인에 대해서 가치 투자라는 얘기를 할진 어렵지만 예. 제가 투자한 코인들은 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 플랫폼에선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와서 얘기했을 때는 BM이 확실해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 돌 수 있는 플랫폼이 확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기서 쓰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코인을 선택할 때 그 재단의 구성원들을 보셔야 됩니다. VC들이 제 투자를 할 때, 벤처 캐피탈을 투자할 때 항상 보는 게 학력, 인컴 수준,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커리어 패스를 했는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재단의 코인도 그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분을 상당히 살펴볼 필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 루나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네. 그 만들 때 사기의 의도는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냥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냥 어느 순간 항상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결국 코인 생태계 안에 K코인이 하나의 기축통화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영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았고 투자한 VC들이 뭐 여러 요구 조건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재단에 대해서. 근데 그 의장이 제대로 말을 듣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세력한테 당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럼 음모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음모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재밌거든요. 네. 더? 아니 근데 이제 여튼 이게 연동이 깨지면서 이게 이 깨진 갭이 사태를 또 악화시켜가지고 쫙 무너진 측면이 있는데 네. 이 누가 음모를 가지고 숏 동극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막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 의장이 이것을 살리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가 축적했던 비트코인을 그 방어하는 데서 그 부분만 좀 클리어하게 되면 사람들이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썼다고 하는데 그걸 명백히 밝히진 지금 않고 있죠. 네. 그 부분만 좀 클리어하게 된다면 지금 제2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했는데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시큰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클리어하게 넘어가야지만 그 향후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조 원 네. 단위로 이제 쌓아놨던 비트코인을 이걸 다시 가치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그걸 다 소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를 좀 내는 네, 확실한, 네, 확실한. 뭐 자기가 영원 나와 있는 비트코인 원래 계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월렛에 어느 거래소에다 송금을 하고 그것을 방어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솔직히 추적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솔직히 추적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클리어 같지가 않잖아요. 네, 클리어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히 얘기가 되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루나 코인을 가지고 혼지다, 사기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리스키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서부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 경제금융학과에 파생상품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본인은 파생상품에 투자 안 해요. 주식에만 투자하지. 위험하니까요.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융시장은 항상 그러한 파생상품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도 본인은 주식에만 투자하십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일 속 아플 때는 돈을 잃었을 때가 아픈 게 아니고요. 팔고 나서 갑자기 그 코인이 10배 뛸 때, 5배 뛸 때, 그때는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래서 항상 5대5 법칙이라고 주변한테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50% 파시고 50% 그냥 내비두시라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드셔도 안 돼요. 로봇이 아니거든요. 지금 루나 사태가 또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B2예요. 이 B2. 그러니까 수면에서 이제 빚을 내서 인생 한 번인데 나도 플렉스하고 싶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계좌 보여주면서 진짜 나 이만큼 벌었어라고 하니까 소위 타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결국 갖고 있는 자본은 생각치 않고 빚을 얻어서 투자하게 되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 그 전까지 금이 갖고 있던 어떤 안전자산의 그런 역할을 비트코인이 대신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니까 나스닥이 폭락하니까 비트코인은 같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시장이 아직까지 이거를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구나. 아, 예. 체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교수님 앞으로 보시기에 어떻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메이저 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리게 될까요? 네, 솔직히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하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렇게 커플링이 되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커플링이 된다는 거는 이미 주식과 같이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는 솔직히 헤지용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역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스닥 그래프하고 비트코인 그래프하고 동일시 되기 시작하고 정말로 보시면 이거 뭐야? 쌍둥이야? LG 트윈스도 아니고 이게 트윈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입니다. 나스닥만큼의 어떤 그 그렇죠. 무게를 갖춘 거네요. 비트코인. 그렇죠. 그렇게 맞췄고 전체 크립토 시장은 결국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을 따라가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아까 이제 향후 이것을 갖고 있으면 금처럼 변하지 않을 거냐. 근데 금처럼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죠. 그래요? 반감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해시 함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해시 함수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퀴즈 문제,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주는 거. 그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공급이 이제 없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드 포킹 하면 되잖아요. 포킹 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갈라지는 거죠. 어. 네, 갈라지는 거.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서 갈라진 것처럼 네네네. 갈라지면 되잖아 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한정된 자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하드포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저는 아직도 생각하기를 금이다 디지털 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다. 왜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당수 이더리움 베이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인을 전송할 때 그래서 보통 가스피가 들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전송비가 드는데 그러한 이제 생태계를 만든 거죠. 이더리움이. 그러면서 ERC20으로 주로 만들어요. 코인이 주고받은 거 전부 다 이더 스캔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골드다. 알트코인은 BM이 없으면 쓰레기다. 그냥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네.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왜 네. 우리 교수님의 엄격한 필터링을 좀 거친 네. 다른 이제 코인이 좀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몇 개만 좀. 뭐 근데 네. 솔직히 소위 코인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유사수신. 예, 그 유사수신 행위도 걸리고요. 그리고 저도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네. 예. 절대 얘기 안 해요. 아. 마침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기자님처럼 이제 물어봅니다. 네. 딱 계좌 까면서 이거 샀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그럼 얘기했나? 그거 알면 나 학교 관뒀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 장도업은 없는데요. 자,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면 백서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백서도 영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재단이 네. 어느 순간 갑자기 한글 백서를 내리고 영문 백서를. 왜?
한글 백서를 가지고 있으면 따지니까 커뮤니티에서 백서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책임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루나나 테라는 딱 한 가지였어요. 달러에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 너무 간단했죠.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쉬웠으니까, 투자하기도 쉬웠고, 주위에 돈 번 사람도 있었으니까.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돼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마케팅 플랜이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제대로 여기가 커뮤니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커뮤니티를 항상 재단이 운영을 하거든요. 자, 물론 교수님 그러면 한국 코인이야 그렇다고 치고 외국 코인은 어떡할까요? 솔직히 외국 코인은요 상당히 본인이 인사이트가 강해야 되고 거의 영어를 진짜 마음대로 구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솔직히 알트코인은 갑자기 그렇다고 재단에 따질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이게 좀 그 직관적으로 예. 뭐 시총 한 뭐 한 20위권 안에 있는 걸 이제 분산 투자한다면 어우 좋죠. 이런 보셨나요? 예, 그렇죠. 이게. 시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 루나는 시총이 몇인 줄 알고 그런 얘기하냐? 몇이었어요? 6위까지 올라갔었죠. 어우 전 세계 제가 알기로 6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파워가 엄청났네. 아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외국 VC가 더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덕분에 5월 10일 그 사건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가 늘고 주식시장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가상자산과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은 이제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은 투자 적기가 조금 아닌가요? 금리를 올릴 여지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분할 하는 게 좋죠. 근데 이건 또 이랬잖아요. 교수님 그러면서 오늘 봤는데 30% 오르는 이 코인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코인이 요즘에 움직일 때는요. 보통 첫 번째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이미 유저들의 확보가 돼 있어요.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소리냐면 큰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세력들이 가장 좋을 때 살려고 해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저 같은 투자가들은 지금 가격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주시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뿌리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큰 후회를 안 하시려면 아까 전에 같은 5대5 법칙? 코인은 워낙 플럭체이션이 많고 그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 다 따지지 못해요. 그냥 반절 땡 그리고 반절 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야 좀 용이하고 그리고 본인도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예전에 네.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 있을 때 뭐 예전 100만 원쯤 했을 때 네네. 뭐 누군가 비트코인이 1억 간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진짜로 이제 거의 그저 가격까지 갔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교수님이 비트코인 네. 시세를 네. 10년 뒤, 20년 뒤에 어느 정도 간다고 좀 보시는지 주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감기도 있고 저는 드라마틱하지라는 우상향으로 봅니다. 네.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얼마 정도요? 이거 얘기할 수 있나요? 방송에서?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예측이니까요. 예측이니까요. 네. 뭐 7천까지 갔었잖아요. 소천으로 네. 원화로 네. 7천까지 갔었으니까 저는 1억 원은 충분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가고요. 네.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아시다시피 합의잖아요. 그 프로토콜의 합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또 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스빌리티가 있어요. 프로토콜에 대한 정리 아니면 발행량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 참여 컴퓨터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만약에 지 않다면 1억 원은 무조건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외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네. 10억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러면 10억 정도 있으면 엘살바도르가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변할 텐데. 그렇겠죠. 보유 자산 얼마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에는 이것을 네. 어떠한 형태로 쓰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또 다른 루나와 같은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만약에 시중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순간.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하는 순간 거기에 또 패깅돼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혹시 준비하신 내용 중에 네. 뭐 질문지 없어서 못 드릴 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뭐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제가 갑자기 왜 그러지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투자를 여러 번 해보니까 꼭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그 중에 한 20%만 가상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아 20% 좀 그렇지 않아요? 인생 뭐 한 번인데 교수님
30%까지는. 단 비투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밤중에 스크래핑해요. 단타 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생활은 망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캐시플로우더라고요. 이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캐시플로우가 돼야 정작 자기가 쫄렸을 때 참지 뭐 없어지지 않는데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투자의 첫 번째 기본 맨데토리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권 교수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에는 또 모실 때는 우리 코인 폭락할 때 말고 폭등할 때 한번 모셔가지고 네. 시장 전망을 함께 조망하는 시간을 네,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